실제로 여러분들 진실학에서 동일 과정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의 동일 과정설. 과정선. 예, 과정설이라고 해서 현재 지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질 현상이나 생물 현상과 같은 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과거에도 일어났을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제주도 지표에 지금 물이 잘 흘러가는 곳들은 나중에 현무암이나 다른 용암이 덮여도 거기는 계속 물이 흘러간다고 볼 수 있겠죠. 네네. 그러면은 현재 제주도에서 지표에 항상 물이 흐르는 곳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어떤 곳? 제주도 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네. 항상 흐르는 곳. 항상 산지천. 그런 이제 산지천 습지들이 있어요. 한라산 중턱에도 습지가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물이 계속 흐르는 데가 가장 유명한 데가 강정천. 그쪽이 굉장히 물이 유명해요. 계속 흐르고 한라산에서 계속 물이 내려오고 여름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가는 돈내코 그런 데들은 계속 물이 있어요. 다른 데들은 물을 볼 수가 없는 하천인데 물을 항상 볼 수 있는 하천은 서귀포 쪽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난 시간에 나왔었던 산지천도 항상 물이 할머니 댁옆에 한라생태 숲 같은 그 중에 하나를 보고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1100습지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네, 1100 고지? 네, 1100 습지. 습지. 아, 습지가 또 있나요? 1100m 고지에 있는 습지인데요. 네. 습지가 상당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뭐 흔하지 않은 사례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예, 그 한 일면을 한번 보시면은 항상 하천들은 대부분 완전히 드러나 있으면서 빗물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비가 올 때만 잠깐. 네. 그런데 1100습지는 1년 내내 습지라는 이름이 뭐겠습니까? 항상 습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죠. 그걸 좀 더 가까이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네. 자, 일반적인 하천과 1100습지의 바닥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보시면. 물기가 있어요. 있고요. 일단. 화산송이가 깔려있는 것 같은데. 같죠. 예, 예. 실제로 보시면 하천들은 대부분 암석들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바닥에 끈적끈적한 물을 머금을 수 있는 퇴적물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은 1100습지에 가서 보시면은 상당히 이제 끈적끈적한 진흙들이 이제 쫙 깔려 있죠. 네, 네, 네. 이 위를 물이 흘러갑니다. 여기서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용암이 1100습지를 덮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가 옵니다. 네. 그러면 빗물 어떻게 흘러갈까요? 용암이 덮으면요? 예예, 예. 용암이 덮으면은 용암은 전리들이 많기 때문에 네. 쉽게 통과하죠. 네. 통과해서 어디를 만나게 되겠습니까? 1100습지에 있는 퇴적층을 만나게 됩니다. 네. 그 상을 따라서 그 위에를 퇴적층 위에를 따라서 이렇게 쭉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결국은 지표에서 네네 맞습니다. 네. 지표에서 관찰되는 현상들을 잘 유추해서 지하로 연장해 간다면은 제주도의 흐름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